타임라인을 통해 빠른 스킵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롤드컵 시청률 기록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T1과 BLG 경기가 195만 명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T1이나 G2랑 경기 한 곳이 인기가 많다는 게 지표로 보이네요. 그리고 모든 경기가 종료되고 대진표와 일정이 발표됐으며 T1 같은 경우는 LNG와 11월 5일 일요일에 경기가 잡혔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들을 보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반반으로 보고 있거나 어디 한쪽이 아주 약간 유리하다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페이커가 가장 최근에 사일과 요네를 연습하고 있었고 첫판 페이커 상대는 중국에서 신인왕을 받은 적이 있었던 RNG 소속 미드라이너이며 현재 솔랭 6위 160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페이커 하이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딜량은 최종 화면에서 확인해주세요. 적 정글 위치를 확인한 페이커와 제이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탑 라인 푸시하고 미드 교전에 합류하는 페이커. 교전 중인 탑으로 커버가는 페이커. 텔레포트로 바텀 교전에 합류하는 페이커.
소환사 한 명의 게임을 페이커를 노리는 블루팀 리상과 니달리.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다. 빨강 팀이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